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는 수요일입니다. 내일 광복절로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마 출근을 안 하실 텐데요. 휴일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하락 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장 가치 2,854억 달러 수준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2,861억 달러까지 소폭 올랐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8.1% 기록 중이에요.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캐시가 소폭 오르고 있지만 약간 코인 360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모두 하락하고 있고 16위에 체인링크 1.7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미있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4.37% 조정받으면서 12만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빗썸에서 강세네요. 3.58% 상승 중입니다. 체인링크 이더리움 클래식이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의 거래 가격들 좀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4.3% 내린 131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2위의 비트코인 캐시는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기프트 6%, 비트토렌트 1% 등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자로 발표된 아웃라이어 벤처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9년 투자 트렌드는 순수한 암호화폐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이 2013년 이후 237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초기 단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표면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에서 얻은 막대한 수익에서 비롯된다라는 분석이고요. 2019년에는 순수 암호화폐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융합으로 조금 관심이 전환됐는데 그중 AI,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33.8%다라고 짚고 있고요.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융, 분석,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네요. 자, 그리고 시리즈 AB 라운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초기 투자금의 약 10배 정도를 이 라운드 시리즈 A를 통해 조달을 했고 전체 자금 회전의 12.8%에 불과하지만 시리즈 A의 자본이 33% 이상 몰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데 블록체인 기업들의 사망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업들이 중간에 도산하는 경우가 규제 등의 이유로 꽤 높기 때문에 시리즈 B까지 이어지기는 보통 힘들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전 세계 투자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왔고요. 또 그 뒤를 잇는 것이 서유럽과 중국 투자액 규모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에 비트코인 지원을 추가했다고 뉴스BTC가 보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지원 기기에 탑재된 회사의 보안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추가 외에도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는 클라이튼 네트워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클라이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최대의 소셜 메시징 회사죠. 카카오 자회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자, 올해 초에 삼성이 처음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암호화폐에 딱히 호의적이진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1위 자리를 주요 제품군에서 차지하려는 계획을 더 많이 밝히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관련 페이지가
8월 8일자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너무 조용해서 댓 오피스 맥스가이라는 사람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이 비트코인 기능을 지원하고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유저들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 물론 한계도 아직은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의 최신 갤럭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캐나다, 독일, 한국, 스페인, 스위스,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클레이튼 네트워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만 처음에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 한계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링크 토큰이 매도세로 인해서 평가액이 60%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까 제가 체인링크가 오늘 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체인링크가 2017년 ICO에서 3,200만 달러를 모금한 이후 유통지표가 좀 왜곡됐다. 개발팀이 10억 링크 중 6억 5천만 링크를 보유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총 10억 링크 중에서 3억 5천만 링크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의 가치는 2년도 안 돼서 3,170%가 상승한 바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트러스트 노드는 이에 대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10배 정도 증가한 이 천문학적인 수치는 포첸 펌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뭔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4chan이라는 거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4chan 커뮤니티를 통해서 체인링크 개발자들이 최근에 개발팀 새로운 고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인링크 팀이 링크코인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 매도세의 밑밥을 약간 까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것은 리플과 비슷하다라고 비트코인이스트는 짚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리플 랩스가 매년 평균 24억 2,500만 리플 토큰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시장에 매각을 했고 2018년 약세 기간 동안 그 결과로서 리플 가치는 88% 폭락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느끼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리플 랩스가 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라는 그런 것과 지금 체인링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스캔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40거래일 동안 체인링크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요. 14차례에 걸쳐 70만 개의 링크가 팔렸다고 합니다. 총 약 1000만 개의 링크가 팔리면서 3000만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했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쪽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 해요. 영국은 오랫동안 금융의 메카였죠. 80년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무역활동이 급증하면서 런던이 금융의 메카다라고 불려왔는데 전통적인 금융보다 암호화폐는 덜 환영을 해왔습니다. 크립토 UK 같은 기관들이 불평을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너무 억제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기사의 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사이 금융당국 FCA가 암호화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갱신하고 연말에 시작될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협의가 잇따르는 등 상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영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겪는 어려움들 그에 따라서 73%의 기업이 영국은 은행의 거절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한 현실 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현실 등을 업계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UK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적 확실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미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말과 덧붙여서 FCA가 7월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을 시작으로 최근 몇 달 동안 긍정적인 발전을 이뤘다 라고 긍정적인 면도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EU 멤버들이
조금 화폐 세탁 방지 지침을 국가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엄격한 요건 도입이 예고되는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킨 나라 중 하나인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은 디지털 자산 거래는 물론 암호화폐 결제 그리고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연방 금융당국에 면허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2020년 1월에 법유럽 법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런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요 독일 고객들에게 이것의 영향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독일 밖으로 철수했다는 것은 비록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겠지만 새로운 독일의 규제로 인해서 이미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방증이 될 거고요.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가장 큰 음식 배달 포털인 리페란도와 같은 사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지불 옵션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규정을 좀 조율하고 있는데 작은 발틱 국가죠.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왔던 첫 번째 나라인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에스토니아로 실제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면허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에스토니아에서의 사업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비트코인.com을 통해 제시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헤럴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정부가 이더리움 대항마 국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5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신청서를 11월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술 수준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이더리움, 이오스, 하이퍼레저 등과 경쟁할 만한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 사실 정부 쪽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명료한 지침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기사여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해서 뉴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댓글을 보니까요. 네, 이런 좀 부정적인 댓글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CME 거래소에서의 선물 현재 0.5% 하락한 189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 주요 암호화폐 뉴스들과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